수도권 대표 가을 축제로 자리 잡은 경기도 이천시의 이천 쌀 문화 축제가 오늘부터 닷새 동안 열립니다. 따뜻한 쌀밥과 가을 거지의 풍요로움이 시민들을 맞이합니다. 문정진 기자입니다. 초대형 가마솥 뚜껑이 열리고 갓 지은 밥에서 하얀 김이 솟아오릅니다. 고슬고슬 윤기가 도는 따뜻한 밥에 겉절이 김치와 고추장을 넣어 비비면 맛깔나는 비빔밥이 완성됩니다. 2,000명이 2,000원에 먹을 수 있는 이천 쌀 비빔밥. 쌀이 아주 씹히는 맛이 식감이 너무 좋고요. 김치랑 고추장이랑 너무 어우러져서 반찬 없는데 너무 맛있어요. 형형색색 고운 빛깔을 뽐내는 600m 길이 무지개 가래떡. 시민들이 합심해서 끊어지지 않게 잘 뽑아냅니다. 따끈따끈한 가래떡을 한 조각씩 나누며 농촌의 정겨움을 느낍니다.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재밌었어요. 풍성한 가을 함께 즐기는 풍년 잔치란 주제로 열리는 이천쌀 문화축제. 쌀과 농경문화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체험 행사도 마련됐습니다. 거북놀이 등 이천 고유 문화와 가을 추수 후 짚을 이용한 공예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.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당나귀 타기 등도 즐길 수 있습니다. 이천의 농경문화와 그리고 인구님표 이천 쌀을 갖고 다양한 테마와 스토리를 엮어서 보고 즐기고 먹고 또 우리 우수한 농특산물을 싼 가격에. 이번 축제는 오는 22일까지 경기도 이천 농업 테마공원에서 열립니다. OBS 뉴스 문정진입니다.